특히 서울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요. 그럼 저희가 뭘 피해야 되는 건가요? 집을 단기 투자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변의 지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무용담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곽현이, 케빈 킴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상에서 좀 느슨해지기도 하는데요. 코로나가 좋아한다는 3밀 계속해서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3밀이요? 3밀이 네. 뭐죠? 첫 번째,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잘 씻을 게 아니라 3밀 잘 피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다른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내 집 마련 101, 집 사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부터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지난 영상 먼저 확인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코로나의 3밀처럼 집 사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만은 피하세요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집 구매를 위한 필수적인 일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제발 이것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집 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던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또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내용 또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잖아요. 네. 우리 고국 한국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요즘 한국의 굵직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핫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한국, 특히 서울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또는 급하락하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5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사셔서 5년, 10년 안에 100만 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10년 안에 바로 25만 불처럼 반값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럼 한국에서처럼 집을 잘 사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 큰 수익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오르지 않는 반면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보신다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파른 상승세는 없지만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 부동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저희가 뭘 피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처럼 집 구매를 통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피하셔야 합니다. 네. 집을 단기 투자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여러 면에서 한국에 비해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답답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주택 가격도 그러네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스템이 조금 안정적인 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긴 하는데 네. 단기, 특히 짧은 구간 그래프로 보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의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집 구매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정도 변동폭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집값이 올라서 안 산다는 분들은 집값이 내리면 또 내려서 안 사고 그러다가 집 못 사고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집 구매하려면 다운 페이먼트가 좀 빨리 모여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에서는 저축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작은 주택 사서 몇 년 안에 크게 오르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돈을 좀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식이라도 사야 되나요? 아, 마침 얘기 잘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리스크가 높은 곳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라입니다. 네, 요즘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영끌, 빚을 내서 빚투 하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이게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겠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처럼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자금을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도 주식이나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다만 투자하실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는 자본과 장기적이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자본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주택 구입에 필요한 종잣돈을 불려 나가실 때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추천드리고요. 안전 자산을 확보한 후에 여윳돈으로 주식이나 다른 플랜에 투자하신다면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금처럼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찌됐건 유행이라고 하나요? 확률 낮은 한방, 크게 뭐 이런 거 너무나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쉬운 방법만 찾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투자로 자산을 불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101, 집 사고 싶으세요? 그럼 이것만은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주변에서 뭐 티모 주식이 확 올랐다, 얼마를 벌었다, 우리 집값은 두 배가 돼서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나만 바보처럼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정말 주식이나 로또라도 사야 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마음이 막 요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변의 지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무용담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남일에 관심이 참 많죠. 그리고 그렇게 지인들에게 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섣불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님 한 분께서 아는 지인이 3% 미만의 이자로 주택융자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분은 7년 변동이자로 주택융자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듯 정확한 내용이 생략된 채 오고 가는 말이다 보니까 지인들의 조언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주택융자 이자율이 3.83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이자율은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미국 이자율은 모두 0.125%씩 증가합니다. 1%의 이자를 8단계로 나눠놨기 때문에 뒷자리가 3, 4, 7, 8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고요. 항상 0이나 5로 끝납니다. 융자를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스테이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중요한 조건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약간 과장되거나 또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친구여도 뭐 직업, 성격, 가치관이 다 다르듯이 이 재정 상황도 개인마다 조건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니까요. 지인의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맞는 맞춤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보를 드릴 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몇 번씩 재차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나의 길을 가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걱정도 해주시고 또 도움 주고 싶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듣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과 결과는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자산을 형성해 가는 것도 본인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조언을 듣는 것도 주의해야겠지만 앞으로 비전문가로서 조언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집 사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집장만은 단기성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것. 두 번째, 안정적인 투자와 고수익 투자를 분리해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라. 마지막, 지인의 정보는 참고하되 사실 확인은 꼭 전문가와 함께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 집에 오래 머무를 때 좋은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저도 좋은 집 잘 장만해서 그 보금자리를 안정적이고 수익 좋은 투자처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내 집 마련으로 자산을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 101을 바로 지금 생활에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미 부동산 이야기, 내 집 마련 101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첫 단추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스튜디오 밖에서 집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코로나 3밀과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잘 피하시면서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상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